네,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건 460제 문제풀이 97번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번은 수질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클래식한 밀슬 아앤케 현상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올해 문제입니다. 올해 문제. 아주 옛날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올해 문제고 옛날 사건이긴 하지만 올해 되짚어서 나오는 겁니다. 밀슬 아앤케 현상은 각각 사람 이름이고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밀스와 라이키가 다른 사람이고 둘 다 같은 내용의 물을 여과급수하는 과정을 거쳤더니 수인성 감염병이 감소한 것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건 일반 사망률까지도 감소했더라라는 게 밀스 라인케 현상의 밀스 라인케 현상의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걸 고르자면 1번 여과식 수도 보급으로 질병 감소 효과 맞습니다. 수인성 질병 및 일반 질병까지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광학 스모그 발생 시 증가하는 폐질환 증가 이건 관계가 없는 거죠. 먹는 물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밀스와 라인케는 그다음에 빛 오염으로 인한 난시 증가 이것도 역시 관계 없습니다. 그건 수질에 관련된 거니까 풀다 보니 문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다음에 4번 소음 감소 아니죠. 네 수도열이라고 있었어요. 워터 피버. 워터피버라고 하는 수도열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물을 여과급수했더니 열병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도열을 다른 말로 하노버열이라고 되는데 하노버는 아시다시피 지명이잖아요. 예, 하노버에서도 독일인가 그런데 여기서도 물을 여과급수했더니 확실하게 수인성 감염병이 줄더라. 더 나아가선 일반 사망률까지도 줄어들더라.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잡균들이 빠져 걸러져서 그렇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97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98번 물의 염소 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드디어 수질의 꽃 염소가 나왔습니다. 자 앞에 문제 97번 문제도 오래 있었던 연구사 문제고요. 이 문제도 역시 오래 있었던 연구사 문제입니다. 지역은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1번 염소는 강한 산화력이 있어서 유기물질이나 화학성 물질을 접촉하면 산화력이 떨어져서 살균력이 약해진다.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1번은 옳은 보기입니다. 산화력이 있고 유기물질이 많으면 아무래도 희석효과가 있으니까 살균력이 약해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잔류 염소량을 유지시켜야 되는 게 염소 소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2번 물의 염소 요구량이나 물의 유기물질을 산화하는 데 필요한 염소량을 말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염소 요구량 물을 소독하는데 염소 요구량은 여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기물질을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염소량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뭐가 필요하냐면 잔류 염소량을 더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예, 뭐가 된다? 염소의 주입량, 총 염소 주입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왔다 갔다 이항을 시키면서 염소 요구량은 뭐다? 염소 주입량에서 잔류 염소량을 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물어봅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수돗물을 정수할 때 소독을 위해서 넣는 염소는 꼭 필요한 양에다가 조금 남아있는 양까지 넉넉하게 넣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은 2번도 맞고 3번 유리형 잔류염소보다는 결합형 잔류염소 산균력이 더 크고 오래 지속된다. 잔류염소는 이 잔류염소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서 아시는 거겠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